민주당 AI및 구제역 확산 방지 특별위원회 구제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권 수의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최찬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은 더 이상 가당치도하는 청정화와 차단 방역을 내세우며 수많은 소, 돼지를 몰살시키는 일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동자원에 투척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 3년 동안 끊이지 않게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정부가 내놓은 매뉴얼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로 가면서 상황에 맞게 좋은 의미에서는 절충이 되는 거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이게 왜곡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역 정책 자체는 동일한 잣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 전체 시스템들이 지방자치 개념이 지금 이게 안정화되면서 방역도 지방자치단체 책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소한 국가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은 중앙집권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임도 당연히 중앙집권의 어떤 조직이 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서, 앞으로는 그런 가축전염병 통제를 지휘하는 단일 채널의 어떤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든 국민이 집중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초유의 사태로 O형과 A형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이제 위기가 자초한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접종 부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한계 농장을 제외하고 보훈이나 해서도 다 50개 이상 농가가 자가접종 농장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의사도 접종하기 어려운 소의 백신을 비전문가가 접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앞에 뭐 자료들 많이 그냥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국가방역체계를 갖고 있고, 구제역은 뭐 앞에 얘기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국제수역상 OIE에서는 가축의 악성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부진국형질병이다. 게타에서 백신을 쓰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하고